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생성 AI인 비디오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 킬러로 기대를 받았던 AI인데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비디오그램은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하루에 20개의 이미지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비디오그램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비디오그램을 클릭합니다. 구글 메일 또는 애플 메일을 클릭합니다. 메일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유저네임과 네임을 확인 또는 변경하고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 스타트 크리에이팅을 클릭합니다. 비디오그램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위쪽에는 프롬프트 입력창이, 아래쪽에는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표시되는데요. 리얼리스틱, 디자인, 3D, 애니멜을 클릭해 스타일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스타일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면 이미지 생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를 보기 위해 All을 클릭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라이징 메뉴를 열어 최근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디오그램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을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에펠탑 앞 카페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을 입력했습니다. 화면 아래쪽 스타일 중에서 오토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토가 선택되면 입력한 프롬프트에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자동 생성합니다. 물론 디자인, 3D, 애니메 등의 버튼을 클릭해 앞서 보셨던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세부 생성 옵션을 확인합니다. 매직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으로 온 상태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미지 비율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16:9를 선택하겠습니다. 무료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는 모두 퍼블릭, 즉 공개 상태가 됩니다. 변경할 수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모델은 변경할 수 있지만 최신 버전인 2.0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컬러 팔레트도 오토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크레딧이 사용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마이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이미지가 표시되는데 화면 오른쪽에서 다른 이미지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프롬프트가 프롬프트 입력창에 추가됩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해 프롬프트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면 사용된 모델, 스타일, 해상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ed는 현재 이미지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인데 Seed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Seed를 사용해 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ed 번호가 같으면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다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선택합니다. 비디오그램은 텍스트 표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스트 생성을 위해 프롬프트 입력창을 클릭하고 레고 다스 베이더가 I'm your father라고 말하는 말풍선이 있는 만화를 입력했습니다. 스타일에서 애니멜을 선택하고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도 좋고 글자도 아주 또렷하게 표시되었네요. 같은 방법으로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아이 주변에 버블이라는 글자를 비누방울처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처음 만들었던 파리 에펠탑 이미지를 표지로 사용하고 트래블 텍스트를 추가하라고 한 것입니다. 소문대로 텍스트 표현이 뛰어나네요. 이번에는 컬러 팔레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노르웨이 밤하늘에 춤추는 듯한 오로라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프롬프트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컬러 팔레트에서 메뉴를 열고 색을 선택한 후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선택한 팔레트의 색이 이미지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충 그린 그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을 클릭하고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색 캔버스가 표시됩니다.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의 두께를 조정합니다.
캔버스에서 드래그해 원하는 것을 그립니다. 잘못 그렸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G 키를 눌러 취소합니다. 색을 변경하고 싶다면 색 견본을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계속 그립니다. 그림의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면 크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1:1로 변경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축소 버튼을 클릭해 그림이 캔버스 안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림을 드래그해 이동합니다. 만족스럽다면 크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작성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수정해도 됩니다. 저는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미지 가중치를 보면 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절반,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 또한 절반의 가중치를 두고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미지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스타일에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리믹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기반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오늘은 이디오그램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이미지들을 보니 확실히 텍스트 표현 능력이 뛰어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